친구들하이요. 친구들하이요. 오늘도 노래방 교실을 진행할 건데 여름 안에서 유재석과 비와 이효리가 다시 부른 그 여름 안에서를 부르도록 할 거고 오늘은 키읔과 기역 이 두 글자를 용으로 바꾸는 걸로 하겠습니다. 쌍기역 말고 기역만 되겠습니다. 네. 갑니다. 언제나 꿈꿔온 숭룡이 요용지요. 아, 내용시용 대용 있어 용용제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을 넌 받아주었어. 좋아요. 오 내용군 관두야. 그 뭐예요? 오 내용군만큼. 아. 여기도 기억이 숨어있네요. 오 내용분만큼 용은 태양용 시원한 바람들이 아! 지원용 바람들이 내용 다용와 나는 이용용용 아! 맞는데 왜? 나는 이용용용용을 룩 기억도 이게 헬링이에요. 아, 이용용 웃겨가지고. 아, 이용용 이름이 이용용이잖아요. 네, 맞아요. 이용용이. 나는 이용용, 용용을 느껴. 갑니다. 용들은 우리 양이. 아, 잠시만요. 아. 우리 용용 열려 있어. 용미용 내 곁. 아, 이거 틀렸어요. 오, 용미용 잘 넘어갔는데. 아깝네요. 용리용 내용에는 이용 있어 용용 미소와 함 아, 쌍기역도 함정카드 함도 틀렸어요. 아 맞네 함도 틀렸네요. 용용 미소와 함께 아 이거 또 틀렸다. 아. 용용 미소와 함 아 이거 또 틀렸다. 아. 이게 박자가 네. 가사가 나온과 동시에 바로 하니까 그래요. 아, 비겁한 변태입니다. 맞습니다. 날 쏘볼까? 용용 미소와 용육 아 했는데 아 깨를 또 아 또 한 장 카드 페이크를 걸렸네요. 용용 미소와 용께 서 있는 용리 너는 푸른 바다야. 오. 오늘도 이렇게 해봤는데 다음에 또 재밌는 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 곡은 우리 친구들 잘 모르지만 네 지금 인기 있는 곡이니까요. 네, 한번 아마 들어보세요. 그 이렇게 상위 10등 안에 들면 우리 친구들도 들어볼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네. 갑자기 풍수입니까? 그렇습니다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빠이요. 빠이요. 빠이요.